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드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드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 지난 시간 우리는 복음의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고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될 것을 대신 지시는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일인데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구약에 예언한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수많은 증인들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복음의 소개였죠. 바울은 인류 역사의 중심 사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성, 사실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에게나 혹은 그의 제자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인류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복음의 진리, 특별히 부활의 진리를 바로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특별히 부활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부활은 실제로 앞으로 어떤 플랜이 있는지,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2절로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을 위한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부활신앙이 가지고 있는 혼돈에 대한 그런 배경들이 좀 보여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만 있고 성도 모든 성도들의 부활 신앙으로 이어지고 있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그 부활하셨는데 이 제자들의 부활의 증언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예. 인류 역사상 단 한 번의 사건이잖아요.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있던 이례적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과거의 한 순간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당연히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죠.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활은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성도의 부활신앙으로 옮겨져 있지 아직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자신들도 죽을지라도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을 완전하게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해결의 말씀이 뭐냐면 13절과 16절이에요. 13절 보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게 13절이고요. 16절이 뭐냐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여러분 읽으면서 이거 논리가 참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봐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이 우리를 부활케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뒤집어져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성도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객전도라고 그러죠. 이게 뒤바뀐 거예요. 본말전도라고도 하죠. 이렇게 앞과 뒤가 바뀐 거예요. 업사이드다운 된 거죠. 우리는 아 예수님의 부활을 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니까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반대로 뒤집었어요. 우리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건 대단히 특별한 주장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유가 바로 우리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부활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이며 다만 그것을 주님의 부활 사건으로 알게 해주신 것이다.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더 앞선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얻어진 부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본래의 작품, 본래의 계획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차이가 있죠. 죽은 자의 부활은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에서
성도의 부활을 빼놓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복음에서 내가 죽어도 부활한다는 것을 빼놓으면 찐빵이에요, 찐빵. 뭐가 없는 찐빵이에요? 안고가 없는 찐빵이에요. 너무 쉽게 말씀을 했죠. 우리 성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주려고 예수님을 부활시킨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는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얘기해요. 만일, 이 만일이라는 if인데요 이 가정법이잖아요. 네 번이나 써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너의 믿음도 우리의 증언도 다 헛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망한 것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까지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의 부활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려고, 원래 우리를 부활시키려고, 원래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살려고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죄로 죽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이것을 믿게 하려고 주님을 부활시켰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복음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출 수 있는 우리 모두 이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야말로 우리에게 희망인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역사적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역사적 부활, 히스토리컬. 우리가 관광지 가보면 미국은 웬 히스토리컬 사이트가 그렇게 많은지, 200년밖에 안 된 나라가 히스토리컬 사이트가 그렇게 많은데,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역사적 부활입니다. 사도는 21절 22절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역사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역사관을 배웁니다. 역사를 보는 눈. 사도는 예수님과 아담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새로운 역사의 시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담으로 시작한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으로 시작한 또 하나의 역사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를 아담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자, 이 구절은 한 사람을 강조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거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김일성 한 사람이 한국의 모든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김정일, 김정은까지 이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한 사람이 중요한 그 얘기예요. 모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울은 그 사람을 아담이라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라.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세상에 왔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상당히 남자다워요. 하와 때문이라고 안 하고
아담이라고 제가 탁 아담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타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이 세상에 사망이 왔다,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보통 원죄론이라고 그러죠. 죄의 영향력은 이렇게 막강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을 죽음에 이를 정도로 막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얘기를 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나 해요.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망이 온 게 아니라 사망의 반대인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이 부분을 고린도전서에서는 두 절만 가지고 설명을 했지만 좀 더 길고 자세한 비교는 여러분 나중에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 중에 일부분만 인용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 아담으로부터 모세. 모세는 BC 1500년 사람이죠. 그래 긴 기간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모세 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부터 모세까지라는 말은 아직 율법 받기 이전이라는 겁니다. 죄형 법정주의라는 게 있죠. 죄는 법이 있어야 그 법을 가지고 죄를 벌을 준다는 말이에요. 법이 없으면 죄도 줄 수가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받기 전에도 인간의 삶에 죽음이 지배했다고 하는 것은 아담의 영향력이 그만큼 컸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종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모형은 모형 비행기가 있으면 원래 비행기가 있는 거예요. 원형이 없는 모형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를 원망합니다. 그렇죠? 그런 소리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할아버지 할망구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우리도 이런 고난을 안 받은 그런 원망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고 하면은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형이 아담 모형의 영향력 가지고도 수천 년 동안 절대적이었는데 모형이 아니라 원본이신 예수님 한 분 예수님의 영향력은 아담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더욱 강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22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원죄가 강력했다면 하나님의 복음은 더욱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부활과 생명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원죄론보다 더 강력한 속죄 복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강력한 것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 다 계산해 놓고 계셨구나. 인간이 죄를 거부하지 못하고 죄에 사로잡혀서 사망의 종로로 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준비시켰었고 누구든지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역사관으로 무장합시다. 22절의 역사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마귀에게, 사탄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노라고. 아,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찬송가 298장 4절을 보면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아멘. 제가 욕심이 많죠. 여러분에게는 한 소절 남겨놨습니다. 찬양해야 돼. 찬양해. 아, 하나님은 이 원죄의 죄의 강력한 것보다 더 큰 부활의 강력하심으로, 복음의 강력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부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네. 가져야 돼. 오늘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망만 가지고 있고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그 디테일한 내용이 없으면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 여행 가는데 여행 간다는 말만 하고 사실은 여행은 가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감은 고생이야. 사실은 감은 고생인데 갈 때까지가 행복한 거예요. 계획하고 꿈꾸고 거기 갔다 거기 갔다 거기 갔다 이렇게 와야지 뭐 이런 게 행복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부활의 소망은 가지고 있다 이게. 그런데 이게 디테일이 하나도 없어. 부활을 할 거다, 언젠가 할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한 게 좋죠. 그죠? 여행 계획이 디테일한 것처럼 우리 부활도 여행이니까. 자, 부활에는 순서가 있다. 따라서 합시다. 부활에는 순서가 있다. 오늘의 나머지 말씀은 놀랍게도 구체적인 부활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단지 사도는 성도의 부활을 확신만 한 게 아니고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까 참 궁금해. 제가 읽으면서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알았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물어볼 말이 있다고 그랬죠.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면 그때 왜 그랬어요? 뭐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어떻게 알았었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건 신비죠. 신비입니다. 계시로 알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계시로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요, 로마서 16장 25절 하에서 2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중략하고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그렇게 썼거든요. 복음 이거 신비한 계시를 따라 된 것.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도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를 하도 많이 받아서 교만할까 봐 하나님이 육체에 병을 주었다. 그런 기록이잖아요. 우리는 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부활의 순서에 대해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부활을 단지 막연하게 믿고 바라다 보는 것이 아니라 자세한 계획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진지하고 흥미로운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살펴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행복한 일이 아닌가요? 행복한 일이에요. 비행기를 탈 때도 순서가 있더라고요. 비행기를 탈 때도. 어떤 비행기는 순서가 없기는 해. 어떤 비행기는 순서 없는 비행기도 있어. 대개는 순서가 있어요. 그룹별로 불러요. 그룹별로. 제일 먼저 부르지는 않더라고 나는. 그룹별로 부르는데 부를 때 질서 있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미리 가면은요 돌아가라고 하지는 않지만 이 카운터에서 인상 써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 때에도 그 어떻게 부활의 순서가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자, 1순위. 부활 1순위는 누구입니까? 누가 제일 먼저 부활하게 되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 부활의 1순위는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부활의 1순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3절에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1순위라 그런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활의 1순위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이미 이루어진 거죠. 그죠? 이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부르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1순위가 이미 불려져서 들어가면은 예, 제가 이번에 비행기 타고 갔다 왔는데 제가 그룹 6더라고요. 그런데 곧 불러요. 곧 불러. 곧 부르는데 곧 우리의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머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 티켓팅은 이미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1순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곧 우리의 부활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2순위가 뭔가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이게 2순위입니다. 23절 후반의 말씀입니다. 23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입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자,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네, 네. 우리 소속감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우리 배단이 침례교회 belong to 배단이 침례교회 똑같이 내가 belong to Jesus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예수 믿는 자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넓게는 기독교인을 말한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래서 너희가 고린도 교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23절에서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것이에요. 내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주님의 것이라니까 내가.
그러고 보니까 당신도 주님의 것이네. 그렇게 되는 거죠. 나도 주님의 것이고 형제자매도 주님의 것이.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주님이 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가 강림하실 때에입니다. 이건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을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에 관한 겁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 구절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의 영혼이 주님 강림하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의 육체와 육체를 입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날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멀리 있는 것 같죠? 천년이 하루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 일어난 일어나게 될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있다가 주님을 만나든지 또 우리가 죽었어도 주님 강림하실 때 살아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것이 세 번째 일어나는 부활의 모습입니다. 24절로부터 28절이 이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최후의 심판의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을 보십시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때라. 이 구절은 믿는 자만의 부활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생명, 살았던 생명을 부활시키고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세우는 최후의 법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은 세상을 얘기합니다. 마귀 사탄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멸하신다는 것은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들을 심판하셔서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 마지막의 부활이 있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 선한 일은 주님을 믿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이 두 종류예요. 거기에 생명의 부활이 있고 불신자가 얻을 부활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의 종말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두려운 종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요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이후에 될 우리의 부활에 대한 성경의 증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미래를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려보시기를. 그려보면 달라져요. 제가 평생 처음으로 그림을 한 게 그렸습니다. 뭘 그렸냐면은 그 새를 그렸는데요. 그 무슨 새죠, 여보? 까치, 까치. 내가 얘기했나 보다 지난번에. 까치를 제가 하나 그렸습니다. 저희 집에 그림 보러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다 보니까 더 알게 되고 우리 집에 까치가 막 잘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비 오고 난 다음에는 또 다니고 까치가 많은데요. 그 까치를 더 자세히 보는데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까치가 정말 멋있습니다. 그려보면서 제가 더 알았습니다. 까치가 참 멋집니다. 우리 부활의 그림도 그려보라는 얘기예요. 부활의 그림도 그려보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처녀 때 가장 아름다운 뜻을 때에 그 순간으로 나를 부활시켜 주실 거죠? 그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려보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을 그려보는 것이 필요해요. 부활의 소망. 그러면서 아, 부활의 소망이 있다 생각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좀 살아가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미래인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좋은 집이 아니에요. 거기 오래 못 살아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부활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미래가 있어요.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내가 병들어서 암이 걸려도 그거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소망 가운데서 진리 안에서 삽시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그리고 주님의 일에 충성하십시다. 다 함께 일어나십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77장을 부르시겠습니다.